안녕하십니까. 치킨 파이터입니다. 차례. 자, 오늘도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아토 무브짐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아토 무브짐의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환 관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토 무브짐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환 관장이라고 합니다. 그 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번 네. 시간에 제가 한번 킥복싱을 네.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킥복싱이랑 무에타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크게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네. 제일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팔꿈치, 이 팔꿈치 공격이 있고 또 클린치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무에타이가 실전 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격투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클린치 붙는 상황이 나와요. 네. 이 클린치 상황에서 무에타이가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에 실전 최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린치 연습을 위주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팔꿈치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예. 이 팔꿈치의 공격 거리는 정말 짧습니다. 다만 위력적이에요. 이 뾰족한 부분으로 예. 상대방을 가격하게 되면 예. 이거는 때린다기보다는 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이 이 피부가 찢어져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주먹을 쳤을 때 이 팔꿈치가 더 뾰족하게 나오려면 이쪽 안쪽으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틀었을 때가 더 뾰족하게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선으로 뵐 겁니다. 네. 그래서 정면인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이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을 긁어낼 거예요. 그렇죠. 자, 스윙은 조금 위에서 아래로 크게 냅니다. 그렇죠. 또 훅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돌려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때 손의 가드는 이마를 막아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자, 이 팔꿈치 거리가 짧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가 팔꿈치를 치르면 상대방도 나를 가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드를 항상 하고 들어가셔서 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올려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찌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네. 요거는 무에타이에서는 명칭을 어떻게 합니까? 쏙이라고 합니다. 쏙. 네. 쏙 벤다에서 쏙.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자, 샌드백에 먼저 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잘못 치게 되면은 화상이 보여요. 이게 쓸려 갖고. 예. 네. 그래서 이 날카로운 부위가 이 샌드백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쳐야 됩니다. 그러면 새끼손가락을 겨드랑이 부분에 넣어주면서 위에서 아래로 찔러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스텝 밟다가 하나, 둘, 하나, 둘. 네. 박치기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가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다시 움직이고. 네. 오, 정말 잘하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무에타이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태권에도 네. 팔굽 가로치기라고 해서 세로치기, 네. 가로로 세로로 친다 해서 네. 태권에서 팔굽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가로랑 세로는 잘 치시잖아요. 찌르기, 찌르기는 안 하셨잖아요. 예, 찌르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찌르기를 네. 알려드릴 건데 네. 이건 시합 때 제가 잘 썼어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키가 작으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 찌르는 경우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상대 가드를 해도 이 안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박치기 한다고 생각하고 이 손날을 세워주면서 여자들 머리 넘기듯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 하나, 이렇게 찌릅니다. 네, 손을 이렇게 들고 찌르지 마시고요. 그럼 보이잖아요. 들어가면서 세워주시면 돼요. 그렇죠. 손은 이걸 더 세워줘야 날카로워집니다. 이 부분이. 하나, 둘, 하나, 빵! 그렇죠. 자, 이제 스텝을 박아볼 건데 네.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거리가 짧잖아요. 네. 자, 오른발이 스위치되면서 툭! 네. 바꿔줍니다. 하나, 툭! 그렇죠. 다시 움직이다가 툭! 그렇죠. 툭! 더! 머리! 잘 넘기세요. 그렇죠. 다시 움직이고 빵! 나이스! 자, 샌드백에 연습할 때는 네. 이제 내 팔꿈치 거리를 알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뻗어놓은 상태에서 손을 뻗어놓거나 이렇게 네.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찍어놓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찍어놓고 들어가서 네. 그 찍은 손 다시 얼굴을 반대 손 항상 네. 커버해야 되는 건 네. 마찬가지로 팔굽의 공격이 네. 노출되지 않게 네. 그리고 이 손은
더 안쪽으로 틀어주죠. 네. 하나, 둘, 하나. 그렇죠. 다시 움직이고. 네, 한 번만 더.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 배우면서 레벨이 엄청 올라가신 것 같아요. 정교한 관장님을 옆에서 지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돈 드린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근접 공격에 또 무릎이 있습니다. 이 니킥이라고 하죠. 네. 이 니킥 공격을 알려드릴 건데, 자, 기본 자세를 똑같이 잡아주시고요. 앞발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고 발레리나처럼 뒤꿈치를 최대한 높게 올려주면서 내 골반을 앞으로 내민다고 생각하고 무릎 올려줄 건데, 주의해야 될 거는 그냥 이렇게 올리게 되면 특히 남자분들 위험합니다. 네, 복부를 찌르는 거예요. 창으로 내가 찌른다는 느낌으로 갈 건데, 하나 올라오면서 둘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때 중심 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되면은 빗나갔을 경우 맞겠죠. 그래서 한 다리 올라오면서 쭉. 그렇죠. 이때 상체를 너무 내밀지 마시고 골반이 여기서 앞으로 나간다는 개념이에요. 움직이다가 하나 둘. 그렇죠. 자, 이게 되면은 스텝을 이용할 거예요. 이제 제자리에서 좀 더 세게 때릴 수 있으면 이 툭 움직이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빵. 그렇죠. 네, 중심 잡으시고요. 하나 둘, 하나 둘, 빵. 그렇죠. 택견의 스텝과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택견에서 이거 앞뒤 밟기라고 하거든요. 예. 자, 왼발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쓰는데 카운터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똑같이 다리가 스위치돼서 와가지고요. 하나, 투. 그렇죠. 다시 움직이다가 한 번 더. 투. 그렇죠. 자, 이제 이 니킥과 엘보를 사용할 수 있는 빰 클린치로 넘어갈 건데요. 이거는 뭐 빰 클린치라고도 하고 무에타이 클린치 또는 넥 클린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목을 컨트롤하는 동작인데요. 잡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알고 있는 두 손으로 상대 목을 당겨서 이 팔꿈치를 쇄골에 걸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팔은 부러지지 않는 한 이게 구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상대가 공간을 벌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감싸 안으면서 상대의 여기 뒷목을 당겨주셔야 고개 들어보시겠어요? 네, 못 드립니다. 안 들립니다. 네, 근데 상대가 만약 키가 커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 목 세워주세요. 안 당겨지잖아요. 이때 어떻게 당겨오냐면 이건 무에타이 샵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MMA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다리를 여기 훅을 걸면서 순간적으로 당겨옵니다. 그리고 앞면 니킥까지.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할 건데, 자, 목 잡기. 그 다음에 만약 목을 못 잡는다 그러면 두 손을 이쪽 어깨 겨드랑이 넣어서 이 어깨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한 손 목, 한 손 팔 이렇게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정 안 되면 여기 허리. 또 상대가 지금 좀 크시잖아요. 한쪽 목, 이 날카로운 부위를 여기 경동맥 부분에 걸고요. 머리를 이 턱에 박아줍니다. 그리고 그립을 만들고 이렇게 틀어서 니킥이나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초크 걸린 거죠. 목이 돌아가 조금 틀어져서 이 빰 클린치 연습을 하고 나면 다음날 목이 안 움직여요. 틀렸다. 자, 그래서 이 클린치 연습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한 손 목, 팔, 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위에서 아래로 손을 넣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맞습니다. 아래서 위로, 목을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반대 사람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손을 아래서 위로, 한 번 더. 그래서 이런 싸움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제 팔을 넣잖아요. 이렇게 좁혀주고. 아,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그리고 나는 넣어서 이렇게 목을. 뭐 제압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겨드랑이 싸움을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상대방의 목을 컨트롤 할 건데, 자, 내가 힘으로 당기면은 버텨보시겠어요? 네, 안 당겨져요. 그래서 스텝이 갈 거예요. 자, 오른 다리가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이동해주면서 이 스텝이 뒤로 빠져줄 거예요. 이렇게 툭. 중심을 깨는 게 목표고요. 이때 무릎이나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자, 한 번에 이게 안 돌아간다면 연속으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상대가 똑같이 저를 한번 다리 가주시고 당겨주세요.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한번 돌려보세요. 하나, 둘, 둘! 카운터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거리 자체가 팔꿈치를 치거나 니킥을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무릎을 한번 내가 빵 일부러 쳐줍니다. 그럼 상대방도 내 무릎을 채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때가 타이밍이에요. 투. 투. 네. 그리고 내가 상대를 더 넘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이 다리를 치고 나서 이 뒤로 넘어옵니다. 자, 빰 클린치에서는 이 다리 걸기가 안 됩니다. 네, 반칙입니다, 이게. 무에타에서는. 그래서 이 다리를 치고 뒤로 가면 상대가 치는 동작에 더 크게 네,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한 방향도 똑같습니다. 이쪽 반대쪽 무릎을 쳐도 그리고 이 시합에서는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체력 소모가 엄청 크고요. 이거는 룰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한번 공격을 하는 게 반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코킥식으로 좀 나아가는 방법도 있고 니킥으로 떨어지는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님,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무에타이 시합 같은 거 보면 키캐치 해가지고 발을 그 디딤반 걸어서 넘기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가능한 거고. 가능합니다. 근데 서로 맞잡고 있는 빵 상태에서 상대방의 발을 거는 거는 네. 반칙이에요. 네, 맞습니다. 레슬링식으로 뭐 다리를 당긴다든가 이런 건 반칙이고요. 그리고 또 좀 되게 재밌던 시합 중에 상대를 되게 잘 넘기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중심을 깨서 굴리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경기에서는 머리로 떨어지면서 KO 당한 선수도 있어요. 아, 넘어뜨려가지고. 네, 네, 네. 저는 이제 언뜻 봤을 때는 왜 태전에 이렇게 발바닥으로 상대방 발목을 받쳐서 넘기는 딴죽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혹은 그 낚시 모양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의 발축을 걸어서 넘기는 모습들도 사실 무에타이 경기에서 많이 봐서 무에타이 빵 할 때 그런 그 태질, 태전에서 태질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들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반칙이군요. 네, 반칙. 이런 디테일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네요. 또 이제 연속적으로 가다 보면 자, 이 그립만 내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최선의 그립인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연습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 사실 이 안에 걸 있으면 바로 니킥이 날라오기 때문에 아랫배를 붙이고 있습니다, 서로. 네, 시합 때 보면. 그래서 그리고 두 다리는 11자 스탠드에 제가 작잖아요. 뒤꿈치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는 공격할 때만 내가 틀어서 치고 다시 붙고. 네. 또 여기서는 넘어져도 상관없기 때문에 킥 자체를 이렇게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뛰면서 갑니다. 뛰면서 이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네, 그립을 또 바꿔주는 경우도 있죠. 서로 이렇게 바꿔서 연습하면 마찬가지 다리가 대각선으로 가면서나 툭 돌려주면서 균형을 깨셔야 됩니다. 계속. 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한 손 목, 한 손 팔 안에 있어요. 이러면 이 팔을 안에 넣으려고 해도 이 팔만 컨트롤해주고 팔꿈치만 열면 복부가 열리죠.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얍삽한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팔꿈치를 위로 올리면서 그립을 네.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많이 양쓴다. 네. 뭐 스탠딩 초크 경험이 없다면 초크까지도 가능하세요. 이거 MMA에서 네, 한 번씩 나오는데 무에타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래도 지친 상태에서 목이 약간 쫄린다면은 네 힘들겠죠. 그럼 이 옆구리가 완전 비어 있죠. 네, 계속 공격하는 거죠. 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빰의 이제 핵심은 상대의 중심을 계속 깨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에 잡혔을 경우 컨트롤하는 방법 중 하나는 네. 상대방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손을 넣으려고 해도 손을 넣으려고 해도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보통 이 공격을 받으면 붙으려고 태클하듯이 막 전진합니다. 자, 그럼 중심을 보세요. 미는 방향 쪽으로 돌릴 거예요. 다리를 뒤로 빼면서. 그럼 이 다리가 뒤로 빠졌으면 바로 니킥. 아, 또 밀고 들어오겠죠? 또 반대로 돌립니다. 그럼 바로 니킥. 근데 내가 목을 잡혔어요. 그럼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시합 때는 넘어져도 된다고 했죠. 좀 점수가 깎일 수도 있지만 이걸 결국 못 뜯어낸다면 안면 니킥으로 이어져서 샵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피스를 제가 낀 상태로 몇 번 맞았는데도 이빨이 흔들리더라고요. 샵 끝나고 나서. 정말 강력한데 이러면은 이 다리를 걸어서 니킥을 해보시겠어요?
니킥으로 못하게 컨트롤 하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치사하지만 제가 누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목이 만약 올라와서 잡아보세요. 늦었다 그러면은 태클과 조금 비슷한데 무릎을 좀 낮추면서 두 손 허리를 딱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 머리로 명치에 밀어주면서 그대로 네, 허리 꺾기 느낌으로 네. 잡고 미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정말 이게 빵이 네. 사실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붙잡고 무에타이 안에서 돌리거나 하면 이제 팔꿈이나 무릎 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까지 디테일이라는 기술들이 많은지 정말 몰랐어요. 네. 그래서 태국 선수들이 해외 선수들과 싸울 때 되게 가벼운 선수들이 조금 중량급 선수들과 싸우거든요. 다 빰에서 이깁니다. 네. 중심을 흔드는 거에서. 저는 이렇게 빰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목덜미를 잡고 무릎을 친다고 이렇게 좀 바보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